어서 오세요, 노을님들. 반갑습니다. 지니입니다. 오늘은 섬세한 여성의 시선으로 삶의 모순과 관계 속 진실 찾기에 전착한 김현정 작가의 소설 히아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히아리란 병들고 말라 희끗희끗하게 얼룩이 있는 꼬부라진 고추를 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히아리 지연이 김현종 1. 1107호 유리창의 빛깔은 이제 오렌지색이다. 노르스름하던 유리창이 진한 오렌지 빛으로 변함과 함께 나의 초조함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저 창 안에 있는 사내가 최한기란 말인가. 여자와 더불어 나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을 들랑거리고 있는 사내가 정녕 그 사람 말인가. 커피를 뽑으러 간 이 과장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녀는 추위를 피해 아예 자판기 옆의 파출소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녀가 차라리 집으로 들어간 것이면 좋겠다. 어떤 몰골로 나올지 모르는 최한기를 그녀와 같이 목격할 일이 난감하다. 처음에 그녀와 함께 기다린 것은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몇 번이나 들어가라고 해도 그녀는 아니요 한다. 어둠이 내리면서부터 수련되던 바람의 몸체가 이제 제법 커져 있다. 커진 바람들이 굴렁거리며 이골목 저골목을 들쑤시고 다닌다. 단풍도 들기 전에 얼어버린 플라타누스 잎들이 박쥐의 날개짓 소리를 내며 요란히 펄럭거린다. 갑자기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손가락 끝까지 짜릿함이 퍼진다. 차오르는 방광 때문이리라. 어쩌면 깊어지는 소소함 때문이리라. 옥망순이 같은 그자에게 여자라니. 나는 짜릿해지는 손가락을 꽉 움켜쥔다. 길 건너 오피스텔 1107호 유리창의 빛깔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다. 오렌지 빛으로 넘실대던 1107호 6개의 유리창에서는 서서히 붉은 빛이 배어나오기 시작한다. 노랑이 고조되면 마침내 주황이 된다. 나는 오피스텔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며 플라타누스 밑을 서성인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며 이 과장이 다가온 것은 퇴근 무렵이었다. 직원들을 보내고 그녀와 오피스텔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녀도 나처럼 누군가와 함께 한 끼를 때운다는 것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터였다. 만두 전골을 다 먹도록 이 과장은 시선을 그릇 속에 담고 있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드디어 독신을 청산하는 거야? 기다리다 못해 내가 물었다. 그게 아니라. 그녀는 우물거렸다. 무슨 일인데 그래? 최 선생님이. 그 노인이 뭘? 이 과장은 눈을 내리깔고 물컵만 뱅뱅 돌릴 뿐 솜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럼 일어나자고. 최한기에 대한 얘기라면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다. 의자에서 떼는 내 엉덩이를 이 과장의 다급한 외침이 다시 주저앉혔다. 여자를 뭐라고? 여자를 사무실에 끌어들여요. 밤에. 그녀의 말은 절지동물의 마디처럼 토막토막 끊어졌다. 뭐? 여자? 그 노인이? 내 소리는 무명이라도 지는 듯 날카로웠다. 옆자리의 손님들이 흘긋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누가 그따위 헛소리를 짓거려? 헛소리가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니면 누가 보기라도 했단 말이야? 제가 보았어요. 뭐야? 이 과장은 아랫입술을 깨물더니 벼랑에서 몸을 던지듯 왈칵 얘기를 쏟아냈다. 몇 달 전, 그러니까 최 선생님이 입사하신 지 두 달쯤 됐을 때예요. 퇴근 후에 친구와 맥주 한잔 마시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저자로부터 팩스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부장님 책상 위에 웬 남녀가 벌거벗 쓴 채 그 사람들은 제 기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음악 소리 때문인지 왜 있잖아요. 최 선생님 좋아하는 브람스. 이 과장의 뺨은 토마토 빛깔이 되어 있었다. 픽. 이 과장의 붉어진 뺨이 무색해질 만큼 나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그동안 최한기를 경계하긴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다. 지금 나더러 그 얘길 믿으라는 거야? 그 남자 얼굴을 확인했어? 꼭 얼굴을 봐야 최 선생님을 알아보나요? 의자에 걸쳐있는 셔츠가 최 선생님 것이었어요. 뭘 잘못 보았겠지? 그 노인에게 여사라니? 잠자던 소도 웃을 일 아니야? 이 과장이 어젯밤에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이보다 황당할까? 그럼 제가 헛것을 보았단 말씀이세요? 이 과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 노인 걷는 것도 겨우 한다는 걸 이 과장이 몰라서 그래? 눈으로 본 저도 지금껏 안 믿어지긴 해요. 건드리기만 해도 제가 되어 폭삭 무너질 것 같은 최 선생님과 그날 본 최 선생님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할지. 하지만 사실인 걸 어째요? 그나저나 그 얘기를 이제야 하는 이유가 뭔데? 내 말투가 퉁명스러웠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태 말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는 뜻이 담긴 말투였다. 부장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어서 덮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손대리도 보아버렸어요. 아무래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말도 안 되는 미친놈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손대리는 그 양반과 눈이 딱 마주쳤다는데요. 여자도 보았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도 내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갔다. 말보다 먼저 내 머릿속을 훑고 지난 것은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죽은 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를 친친 휘어가면 찍는 구루에 시든 이파리들이었다. 폐경이 한참 지난 여자처럼 노랗고 파삭거리는 잎이었다. 아주 젊은 여자들이에요. 젊은 여자라는 말에 나는 좀 물을 쯤 해줬다. 폐경된 여자는 당신한테는 어울리는 거 아니야? 최한기의 상체가 덮칠듯 내게 달려들었다. 깨진 거울 속의 얼굴 같은 최한기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삐뚤어진 입술을 실룩대며 웃었다. 손대리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대요. 사무실에서 그런 짓을 한 파렴치함은 그만두고라도 실어 죽은 이 같은 최선생과 몇천 볼트의 전류가 흘러 터져버릴 듯한 눈을 부럽던 최선생을 어떻게 같은 인물로 여길 수 있느냐고요. 자불자불 쏘는 듯 하면서도 안 읽은 글이 없는 그 양반의 눈이 신비로운 샘 같았는데 이제는 눈만 마주치면 툭 붉어진 안구가 튀어나와 자기 얼굴에 박힐 것 같아서 오싹가 돼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글이나 말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 양반의 껍데기에 속은 게 부끄럽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알 수 없구만. 나는 벌떡 일어나 식당을 나왔다. 그 몸으로 어떻게 여자를. 최한기의 껍데기는 내 고개를 완강히 젖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나 보았다지 않은가. 나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이 과장을 불렀다. 오늘도 그 노인이 사무실에 다시 왔을까? 엘리베이터로 가던 이 과장이 뒤돌아보았다. 밖에 나가서 볼까요? 이 과장과 함께 오피스텔 정문으로 나왔다. 회색 돌로 마감된 건물의 외벽을 따라 고개를 위로 젖혔다. 아직은 많은 창문들이 불빛을 머금고 있었다. 건물의 꼭대기층 맨 오른쪽 6개의 창문에 불빛이 우연하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퇴근하면서 사무실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것은 나였다. 최양기는 늘 그렇듯 퇴근 시간이 되기 무섭게 가장 먼저 휘적거리며 나갔다. 이 과장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의기양양했다. 이제 어떡하실래요? 그 눈빛이 물었다. 내 눈은 흔들렸다. 글쎄, 그지끄리 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내 쫓든 어쩌든 할 텐데 막상 불 켜진 창을 보니 다리가 후들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누구랑 나오는지 길 건너에서 기다려볼까요? 이 과장은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재빨리 횡단보도를 건넜다. 나는 얼결에 이 과장을 따랐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은 여전했다. 아가씨들이 무엇에 쉬었지? 그 몰골의 여자는 무슨 하는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잠시 후면 최한기가 X자 모양으로 뒤틀린 다리를 비스끄리며 홀로 오피스텔 정문에서 나오리라 믿었다. 최한기와 여자라니 세상에 그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을 터였다. 2. 거리가 스산하다. 바람소리 때문에 그렇고 행인이 없어서 그렇고 휘황한 네온사인이 없어 그러하다. 하긴 이 거리는 늘 황량하다. 야트막하고 낡은 건물들로 후줄근한 이곳을 더 어둡고 우중충하게 만드는 것은 가로수다. 검푸르게 우거진 늙은 플라타나스들 말이다. 11층의 업무용 오피스텔이 들었었지만 이 거리의 누추함은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출판사가 이 오피스텔 두 층을 분양받아 이사한 것은 8년 전이다. 오피스텔 옆 분식집 유리창에 늘어져 있던 플래카드가 바람을 나는 돛처럼 팽팽히 부풀어 떨고 있다. 전국장 개시라고 쓰인 붉은 글자들이 하나하나 찢겨져 나갈 것만 같다. 덜커덕 덜컹 어디선가 커다란 세부지끼리 다 맞물렸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바람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 소리에 마음이 더 초조하고 급해진다. 9시가 다 되어간다. 지금쯤 누나가 집에 와 있을 것이다. 반찬 보따리를 앞세워 맞선 얘기를 하러 왔을 터이다. 누나는 내가 일부러 늦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 맞선이냐고 언짢아 하지만 누나는 노여워하지 않는다. 맞선 아니면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날 거야 하며 번번이 다른 여자를 들이민다. 상대가 마음에 안 차서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이다. 어디서 여자들을 끌어오는지 알 수 없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에 나를 팔기라도 한 걸까. 여자들은 하나같이 마흔 안팎의 미혼녀들이다. 그 여자들이 어쩌다 나한테까지 줄이 닿았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그녀들 중 폐경을 맞은 여자는 없을까. 생뚱맞게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출산하지 않은 여자에게 더 빨리 폐경이 온다지 않은가. 처녀가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와요? 내 짜증에 누나는 정색한다. 넌 노블레스 클래스야. 허우대 근사하지. 노후 걱정 없지. 게다가 딸린 자식 없지. 이만한 조건이면 특등급 아니야? 빨리 재혼해서 아이 하나 낳아. 3년이나 혼자 살았으면 됐잖아. 이런 말하긴 못하지만 너 남들처럼 살아보라고 올케가 길 비켜준 것 같다. 밥 먹으면 변이 나오는 것처럼 결혼만 하면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누나는 쉽게도 아이 얘기를 꺼낸다. 잉잉 전선을 타고 가는 바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난다. 자다 깬 아이처럼 칭얼대는 소리다. 아내라면 우는 아이를 금방 잠재울 수 있으리라. 아내의 입에서는 수없이 많은 나로서는 처음 듣는 자장가들이 흘러나왔다. 언제 그런 자장가들을 배웠는지 알 수 없었다. 어떤 것은 행진곡처럼 경쾌했고 어떤 것은 봄밤의 꽃바람같이 부드러웠고 어떤 것은 정소나리랑처럼 애소를 띄었다. 또 어떤 것은 장송곡 같았다. 신혼초
그녀는 자산가로 나를 재워주곤 했다. 나의 오랜 불면증은 그녀의 자산가로 하여 치료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자신의 아이에게는 자산가를 불러주어 보지 못했다. 처음 생리가 보이지 않았을 때 아내는 당연히 임신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있었다. 아내가 서른이 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에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자면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혈육에 대한 내 생각은 다만 새끼 같은 것이었다. 핏줄이란 내려가지도 않고 토해지지도 않는 오래된 체증 같은 존재였다. 어릴 적부터 하나뿐인 누나와 마주하는 시간은 숨이 막히고 어색하기만 했다. 누나 앞에 앉으면 주눅만 들었을 뿐 혈육의 살가움은 느끼지 못했다. 나이 차가 12살이나 되었지만 누나는 어머니 같은 푸근함을 주지 않았다. 보호자로서의 책임감과 엄격함과 절도만을 보여주었다. 누나는 내게 독립된 강한 남자를 요구했지만 말뿐이었다. 누나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았다. 나는 가방 하나도 내 맘에 드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다. 가방 가게에 함께 가서 실컷 가방을 고르게 한 다음 누나는 말했다. 그건 장식이 너무 조잡하다. 이거 사자. 번번이 그런 식이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언제나 촌스럽고 쓸모가 없었고 유치했다. 나는 점점 나의 선택과 생각에 대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갔다. 소년 시절 내 꿈은 줄에서 떨어져 혼자 멀리로 달아나는 연이 되는 것이었다. 어느 골짜기에 쑤셔박히더라도 나를 잡고 있는 끈을 잘라내고 싶었다. 나의 배우자도 당연히 누나의 선택이었다. 어차피 해야 할 결혼이었을 테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여자를 골라준 누나가 한없이 고마웠다. 두 달이나 생리가 없었으니 임신이 틀림없겠지? 산부인과 앞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실 그동안 속 많이 태웠어. 형님이 꽤나 독촉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그런데 의사는 아내와 내 앞에 엉뚱한 얘기를 던졌다. 임신이 아니라 무월경증이군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일시적으로 무월경증이나 월경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폐경의 전조라고는 의사도 진단하지 못했다. 아내는 32살이었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의 매니저였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그녀를 무월경증으로 만들었는가 싶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쉬었지만 아내의 몸은 여전히 장애 상태를 털어내지 못했다. 두어 달씩 생리가 없거나 한 달 내내 출혈이 있거나 파달 같은 혈흔이 속옷에 남는 것으로 생리가 끝나거나 생리혈이 비치지 않으면서 며칠 동안 아랫배만 호되게 앓거나 했다. 아내는 누나가 지어다주는 보약을 먹으며 몸이 회복되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2년쯤 지나자 아내의 몸은 정상이 되기는커녕 그녀의 몸에서 영영 생리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동안 아내는 불순한 생리에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가져보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자궁은 이미 폐광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듯 춥고 메말랐다. 폐경과 불임이 34살의 여자를 강타했다. 그런 아내에게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내를 위로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괜찮아. 나 아이 필요 없어. 진심을 다한 내 말은 아내에게 허영이요 허사가 되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은 결혼식 주례사에나 쓰이는 것이었다. 부부란 들보처럼 결혼이라는 지붕을 함께 이고 있는 존재일 뿐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없기는 아파트의 아래 위층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한두 해 병원에 다니며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건지 아내에게는 호르몬제도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이한 체질이라고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내는 무시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얼굴에 부채질을 하며 옷을 벗어 던졌다. 그러다가 이내 오한이 난다고 옷을 주워 입었다. 기상 관측사상 가장 낮은 기온이라는 날도 아내의 열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좌불안 속했다. 나 또한 생활의 안정을 잃었다. 연신 옷을 입었다 벗었다.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아내로 인해 밥 한 번 편히 먹을 수 없었다. 집안은 열 때문에 아내는 잠도 이루지 못했다. 어깨가 선뜩하여 잠을 깨면 그녀가 벗은 상체를 침대머리에 기댄 채 숨을 내뿜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아내의 가슴이었다. 그녀의 모든 게 이질어졌는데 혼자만 보름달처럼 꽉 차서 두둥실 떠 있었다. 그것은 처녀적의 도도함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나는 이따금 그녀의 완벽한 젖가슴을 유린하고 싶은 마음으로 떨었다. 제 주인을 배반한 그것이 왠지 불길했다. 아내에게는 손가락 관절통까지 나타났다.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으니 행주 하나 짤 수가 없었다. 우리의 식생활은 자연히 도우미에게 넘겨졌다. 폐경이 된 아내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구강건조증이었다. 그저 입안이 마르고 타는 듯한 열감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끊임없는 구내염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무엇보다 구취가 심해 누구와 말하기를 꺼렸다. 생리식염수나 인공타액을 써보았지만 그때뿐이었다. 아내는 호르몬 치료를 포기했다. 그녀는 한쪽이 달아버린 빗자루처럼 자꾸 옆으로 쓰러졌다. 쓰러져 잠속으로만 빠져들었다. 아내의 이불 속은 몇 시간이고 미동이 없었다. 이불 속 고요에 나는 문득문득 공포를 느끼곤 했다. 기어코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누나의 팔을 부딪치며 아내는 울었다. 제 몸이 원래 인색하고 척박한가 보아요. 모래밭에 그름 준다고 옥토가 되나요? 이제 그만할래요. 제가 무엇의 표적이 되었나 보아요. 표적 삼아 휘두르는 막대를 무슨 수로 피하겠어요? 누나는 아내를 나무랐다. 결혼한 사람의 몸은 오롯이 제 것이 아니잖아. 남편 생각은 왜 안 해? 어째 그렇게 쉽게 제 몸을 포기하냔 말이야. 옳게 답지 않게. 요즘 세상에 방법이 왜 없겠어? 그깟 폐경에 무너지다니 말이 돼?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더 이상 구걸하기 싫어요. 아내의 폐경기 증세가 혹독하긴 했지만 젊은 여자가 그렇게 쉽게 제 몸을 놓아버렸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아이는 그렇다 쳐도 몸을 되살릴 길은 있지 않았겠는가. 아내는 조용하면서도 맹랑한 데가 있는 여자였다. 결혼 초 누나가 빨간 고추 한 자루를 사가지고 집에 왔다. 빠서 나누자고 했다. 누나와 아내는 마루 가득 고추를 널어놓고 마른 행주로 하나하나 닦았다. 고추를 닦던 아내가 갑자기 깔깔대며 나를 불렀다. 당신 이게 뭔지 알아? 아내 손에 들려 흔들리는 것은 희알이었다. 병들고 말라 희끗희끗하게 얼룩이 있는 꼬부라진 고추였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나는 얼굴을 붉혔고 누나는 눈을 흘기면서도 웃었다. 아내가 벽을 향해 누워있는 나를들이 계속되었다. 나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슬픔도 지극하면 힘이 된다고 했다. 극에 달한 슬픔이 아내를 일으켜 세우기 바랐다. 3. 빛을 담은 창들이 하나 둘 오피스텔 건물에서 사라진다. 어둠이 불빛을 한입 한입 베어먹는 듯 그것들은 하나씩 죽어간다. 아랫배가 봉긋하고 단단하다. 마음이 급해지며 팔다리에 소름이 끼친다.
파출소 화장실에도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바바리 기슬려 미는데 허공으로 날아오르던 플라타너스 잎 하나가 급강화하더니 가면처럼 내 얼굴에 달라붙는다. 차고 뻣뻣한 느낌이 영락없는 최안기의 손이다. 흐물거리는 몸에 비해 그의 손은 언 나뭇가지처럼 차고 딱딱하다. 나뭇잎을 떼어내려는 내 손을 최안기의 목소리가 덜컥 잡는다. 당신이 궁금한 게 대체 뭐요? 뭐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추운 데서 떨고 있는 거요? 그의 발음은 다른 때보다 또렷하다. 내가 궁금한 것? 사무실에서 그 짓을 하는 인간이 정말 당신이요? 왼쪽으로 당겨 올라간 입꼬리를 비틀며 최안기가 말한다. 그게 궁금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니요? 아니, 손들이한테서 이미 들었을 텐데. 그런데 왜 하필 내 책상 위요? 아, 그 책상이 널찍해서 좋잖아? 최안기가 목을 움켜쥐며 웃는다. 그의 웃음소리는 절박한 신음이 되어 나를 1107호로 끌고 간다. 방 안은 가득 찬 첼로 선율로 출렁거리고 있다. 첼로 소리는 점점 거칠고 깊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방 안을 빠르게 돌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을 벌거벗은 여자와 최안기가 헤쳐가고 있다. 어느 순간 최안기의 몸이 여자 위로 떠오른다. 최안기의 조급한 신음과 몸짓을 흐느끼는 첼로 소리가 빨아들인다. 곧이어 젊은 여자의 탐스러운 살들이 어린애 같은 최안기의 몸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여자의 배 위에 확대된 최안기의 얼굴만이 덩그러니 얹혀있다. 흡든 그의 눈의 홍채가 커지기 시작한다. 첼로 소리는 점점 거세게 요동친다. 이윽고 동공이 훤히 열린 최안기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정지한다. 부장님, 이 과장이 내 팔을 건드린다. 얼굴을 덮고 있던 플라타너스 잎이 이 과장의 발밑으로 떨어진다. 이 과장이 종이컵을 내민다. 커피를 마신 뒤 파출소에 들어가 방광을 비우고 온다. 그러나 잔뇨가 있는 듯 개운치 않다. 요즘은 소변을 볼 때마다 그렇다. 그 사이 1107호의 창은 귀엽고 주황색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은 최안기의 빛깔이다. 언젠가 최안기를 둘러쌌던 바로 그 석양빛이다. 그 빛은 내게 말한다. 더 이상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낭비 아닌가. 몇 달 전 친구에게 글 잘 쓰는 남자 직원 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계 꽃과 사람 이야기를 기획 중이었다. 꽃과 사람에 얽힌 이야기를 에세이식으로 엮는 네 권짜리 책이다. 저자가 워낙 횡설수설이라 문장력이 뛰어난 이가 필요했다. 글솜씨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하지. 다만 신체가 좀 불편해. 신체가 어느 정도인데? 몸이 약간 함량 미달이라 할까? 나는 썩 내키지 않았다. 부서의 여직원들 뿐이어서 건강한 남자 직원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일하는 데 지장은 없나? 탐탁찮은 소리로 나는 물었다. 그럼 정년까지 일했는걸. 정년이라니 나이가 몇인데? 62. 자네 사장은 나이 불문이잖아. 그렇긴 하네만. 나는 마음이 찜찜했다. 일도 바쁜데 건강하지도 않은 노인을 떠안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일단 한번 만나보게. 대단한 사람이야. 다음 날 그가 사전 연락도 없이 내 책상 앞에 불쑥 나타났다. 설빛 넘어가는 늦봄의 해가 내 의자 뒤편 유리창에 걸려있을 때였다. 다른 남자들의 반밖에 되지 않는 키, 꼬부장한 등, 까느다란 목을 거북처럼 길게 빼고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오히려 슬플 지경이었다. 입이 왼쪽 기미 쪽으로 당겨 올라가 얼굴 전체가 왼쪽으로 쏠려 있었다. 아니,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가 왼쪽으로 쏠려 있는 듯 느껴졌대. 그의 몸은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곳이 없어 보였대. 흐느적거리며 서 있는 그의 바지가랑이 속에는 다리 비슷한 것도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았고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마른 왼쪽 팔은 바깥쪽으로 비틀려 탈골된 것처럼 건들거렸대. 아무리 보아도 회사에 출근하여 일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대. 정말 대단하구먼. 이 사람을 대체 어쩌라는 거야? 친구를 원망하며 비로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 있는 그의 눈과 의자에 앉은 내 눈이 거의 같은 높이에서 마주쳤다. 속눈썹 사이로 그의 눈이 나를 쏘아보았다. 석양빛을 마주하고 서 있었기 때문일까. 그의 눈에서 붉은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안광에 찔려 어찔한 순간 소년한 주황빛 아우라가 호위병처럼 그의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다. 아우라는 키를 위한 사진으로 찍은 듯 선명했다. 초자연적인 인체 에너지장을 찍는다는 고주파 사진 말이다.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키를 위한 사진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군가의 아우라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기보다 맞은편에 서 있는 남자를 둘러싼 아우라의 상태와 빛깔 때문이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아우라의 상태가 이지러진 데 없이 깨끗하고 색채도 선명하다고 하던데 흔들거리는 물체 같은 그에게 선명하고 깨끗한 상태의 주황색 아우라라니. 게다가 주황은 최고의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색이며 때묻지 않은 원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눈두덩을 몇 번 꾹꾹 누른 다음 눈을 떴다. 그를 둘러싼 아우라는 전멸등처럼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때서야 나는 흔들거리며 서 있는 그를 소파에 앉혔다. 그를 앉혀놓았으나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참모습인지 알 수 없었다. 손으로 쥐어짜면 가느다란 뼈 몇 개로 남을 듯한 그와 원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그에게 뭔가 속임수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때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냥 채용해 주게. 선천적 장애에다 젊어서 뺑소니 차에 치여 죽을 걸 살았다네. 겉보기와는 달리 굉장한 사람이야. 4. 잿빛 사순을 그으대며 바람들이 허공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얼굴이 얼얼하고 등허리가 아프다. 수피가 벗겨져 얼룩덜룩한 플라타누스에 몸을 기댄다. 이 과장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다. 바람에 새빨개진 이 과장의 얼굴이 갱년기 증상으로 달아오른 아내의 얼굴 같다. 아내의 폐경 증후군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질건조증이었다. 다른 증상들은 아내가 겪어야 할 몫이었지만 질건조증은 온전히 내 몫이 되었다. 폐경은 아내에게서 자궁성 물기마저 긁어갔다. 그녀는 파삭거리는 자신의 몸에 아무 불편이 없어 보였다. 마음의 물기가 함께 말라버려 육체적 욕구가 전혀 일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한쪽에 타다 남은 불씨가 있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몸과 마음이 함께 꺼져서 다행이야 하고 말하는 아내는 정말 모든 게 홀가분해 보였다. 그렇게 꺼져버린 아내 앞에서 분수도 모르고 부풀어 오르는 나는 수치심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곤 했다. 나에게는 목까지 차오른 욕구가 욕지기처럼 넘어올 것 같은 시간들이 쌓였다. 입에서 쌍스러운 욕설이 튀어나올 것 같은 밤이면 나는 아내를 안았다. 그것은 강간이었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나 역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어금니를 악물어야 했다. 아내의 몸은 어딘가에 선인장이 살고 있는 사막이었다. 거친 모래벌판에 이리저리 쓸린 내 몸도
어느 귀퉁이가 찢어지거나 상처가 났다. 내 것은 아내에게 다가갈 생각만으로도 선인상의 가시에 찔린 듯 지레 죽기도 했다. 열매도 안 열리면서 꽃마저 일찍 져버린 아내의 몸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서둘러 꽃이 지는 건 빨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내에 대한 연민보다 원망이 차츰 많아졌다. 누나의 말처럼 결혼한 사람의 몸은 제 것만이 아니지 않은가. 아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물이 고갈되어 버렸지만 습기조차 보충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호흡기가 안 좋아 가습기를 켜야만 편히 잘 수 있는데 아내는 가습기를 켜고 자면 부러뜨진 수제비처럼 된다고 했다. 나는 기침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는 잘 수 없고 아내는 열감 때문에 에어컨을 켜야만 잘 수 있었다. 나와 아내는 가습기와 에어컨을 나누어 들고 헤어졌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 가습기와 에어컨을 설치했다. 등이고 팔이고 어디서든 풍기는 아내의 구취 때문에 한 방에 있기 힘들었던 나는 비로소 가뿐하게 아내를 떠났다. 아내의 불면이 계속되었다. 어쩌다 새벽녘에 거실에서 마주치는 아내의 눈동자는 탁한 회색의 막으로 덮여 있었다. 회색의 막이 씌워진 아내의 눈길이 닿는 모든 것, 아내가 스치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먼지 빛깔로 변해갔다. 거실의 관엽식물들, 세간들, 커튼 속 공기, 아내가 바라보는 나, 그리움과 미래를 잃은 아내와 나의 시간들이, 난치병 아내와 살았다 해도 그 삶에 색채가 있었으리라. 절규의 빨강, 죽음의 검정, 배반할 수밖에 없는 노랑이 어지럽게 뒤섞여 돌아갔으리라. 하지만 족이 폐경된 아내와의 시간은 무채색이었다. 오, 1107호의 창은 오연하다. 건물의 외벽을 핥고 창문을 흔들어대는 툭갈스러운 바람에도 유리창의 주황색은 도도하기만 하다. 슬며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시작했는지 후회스럽다. 막상 방의 불이 꺼진 다음에 어떻게 하리라는 작정도 없다. 1107호 창문의 사각틀을 가득 메운 주황색은 새로 얻은 생명처럼 신선해 보인다. 주황색 방에서 활동하면 귀관지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완화되고 기쁨과 흥미가 샘솟게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글을 쓴 컬러리스트는 컬러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을 앓는 나는 주황색으로 치장된 방을 떠올려 보았다. 주황색 벽, 주황색 테이블, 주황색 소파, 주황색 이불, 주황색 전화기. 나로서는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최악이라면 어떨까? 이 과장은 발이 시리다고 제자리 뛰기를 한다. 지나가는 남학생이 쳐다본다. 바람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차도를 걷는다. 컴퓨터 앞에 앉은 최한기는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높이 올린 의자에 앉아 짧은 다리를 흔드는 그는 모래밭에 건성으로 꽂아놓은 식물처럼 근들근들 흔들렸다. 그렇게 10분이나 앉아있을까 싶었으나 그는 좀채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목이 거북 형상인 것은 주로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 듯 했다. 목을 앞으로 뻗고 앉아서 쏘내는 최한기의 문장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도시나 단어 하나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빈틈없는 문장을 구사했다. 출판사에서 제 이름을 감춘 채 남의 글을 윤문하거나 소문 따위를 써주며 늙은 것이 아까웠다. 그의 손끝에서 능소화가, 찔레꽃이, 안전부채가 저마다 애달픈 이야기를 풀어냈다. 친구가 대단하다고 한 것은 최한기의 글솜씨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최한기에게서 아우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날 최한기에게서 아우라를 보았다고 느낀 것은
착시였는지 모른다. 그를 감싼 주황빛은 그의 뒤에 후광처럼 펼쳐진 석양빛이었는지도 그럼에도 그에 대한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다. 왠지 그가 자신의 남루한 허물을 벗어 내게 던지는 날이 닥칠 것만 같았다. 입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최한기는 거의 입을 떼지 않았다. 고갯짓으로 말을 대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이과장에게 그가 불쑥 말을 던졌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왼쪽으로 당겨 올라간 입을 오물거리면서 말하는 그를 나와 직원들은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가 입을 허물허물하면 어김없이 보석 같은 말들이 튀어나왔다. 약혼 중인 손대리에게도 한마디 했다. 사랑할 때 사람은 천지 만물 중의 그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어. 점심 식사 후 과식으로 허걱대는 직원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그대의 입을 조심하라.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비록 어딘가에서 인용한 것들이라 해도 그의 기억력과 재치는 비상했다. 간통으로 구속되는 여배우의 보라색 원피스를 보고 그는 탄식했다. 보랏빛은 가장 아름다운 죄의 색. 그런 취향기가 앞도 뒤도 없이 수시로 내던진 말은 짓밟힌 채에서 불이 더 잘 이는 법이었다. 그는 조용한 근무 시간에 느닷없이 그 말을 내뱉어 직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곤 했다. 희죽거리며 그 말을 내쏠 때 그의 왼쪽 입술은 기미까지 당겨 올라갔다. 직원들이 손 놓고 쳐다보지만 그는 희죽거리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짓밟힌 채에서 불이 더 잘 이는 법. 최한기가 그 말을 내뱉을 때면 그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하나를 품에서 꺼내어 내 얼굴에 던질까 조마조마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그를 향한 경계를 다시 한번 올감했다. 두어 번인가 친구에게 물었다. 그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때마다 친구는 되물었다. 왜?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매일 아침 최한기는 사무실을 원두커피 향과 브람스로 넘치는 카페로 만들어 놓았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발걸음을 휘뚝거리며 그가 뽑아내는 커피는 진했다. 아침 졸음이 싹 달아나게 진한 맛이었다. 브람스의 첼로 소리는 여름 소낙비처럼 격렬했다가 겨울비처럼 잦아들었다. 첼로음이 겨울비가 될 때쯤 근무가 시작되었다. 여직원들은 그가 빛난 사무실의 빛깔에 환호했다. 그가 오기 전의 우리 부서는 나와 똑같은 색깔이었다. 최한기를 바라보는 손대리의 눈빛이 서서히 경외와 애련으로 젖어들었다. 손대리의 그런 눈빛은 한순간에 나를 무능하고 초라한 노인으로 추락시켰다. 최한기에 대한 손대리의 눈빛이 연민임을 알면서도 나의 초라함은 떨어지지 않았다. 최한기의 허울도 허울이려니와 그는 나보다 10년이나 늙지 않았는가. 누나 말대로 내 허우대는 아직도 번듯하다. 10여 년을 잿빛 구덩이에서 살았건만 외양은 크게 상하지 않았는지 다들 마흔을 조금 넘긴 정도로 보아준다. 그런 허우대를 지니고도 나는 여직원들에게서 눈꽃만큼도 사적인 눈길을 받아보지 못했다. 여직원들만 있는 사무실이라 내가 지나치게 경계했기 때문일까. 아내를 잃고 홀로 된 뒤에도 내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직원은 없었다. 결혼을 앞둔 미모의 손대리가 최한기에게 젖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손대리 들으라는 듯 기회 있을 때마다 최한기를 노인으로 몰아붙였다. 누군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 말이다. 그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었으면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좀 부축해 드려.
부산하게 손발을 휘저으며 듣는 그의 움직임에 사무실 분위기가 불쑥 떠올랐다. 직원까지 한 사람 따라 붙으니 그의 움직임은 좁은 사무실 전체의 움직임이 되었다. 그는 여직원의 부축을 결코 뿌리치지 않았다. 여직원의 가슴에 공공연히 어깨를 기대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내내 나는 요의에 시달렸다. 그의 소변 소리는 커다란 담에 깊은 구멍을 내며 떨어지는 계곡의 물줄기 같았다. 그 소리는 오래오래 지속되었다. 출입문 쪽에 앉은 손대리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릴까 나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오줌을 만들어 싸내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는 최한계의 모습이 떠올랐다. 굵은 오줌줄기를 만드는데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몰두하는 최한계의 모습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급한 요의에 다리를 꼬고 슬그머니 바지춤을 움켜쥐었다. 나의 물건은 홀쭉했다. 요즘 들어 부쩍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막상 볼일을 보면 힘없이 졸졸 몇 방울 떨어지다 말기가 일쑤였다. 화장실 안이 조용해지더니 문이 열렸다. 최한기가 힘겹게 화장실 문턱을 넘었다. 그는 꼬부스름한 등을 움츠린 채 먹이를 찾는 늙은 거북처럼 두리번거렸다. 부축해줄 직원을 찾는 것 같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 선생님, 부축해드려. 6. 가로수 밑에 쪼그리고 앉는다. 바람은 덜 받는 듯 하지만 1107호를 향한 고개가 아프다. 머리카락을 뒤적이는 바람이 뇌 속에까지 스미는 듯 차다. 이제는 최한기 그사가 빨리 일을 끝내기만을 바란다. 이 과장은 파출소 앞 벤치로 간다. 표고사 남자가 셔틀을 내리며 나를 흘끔거린다. 꼴이 말이 아니다. 징, 징. 바바리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떤다. 액정 화면에 집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 나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누나가 나의 재혼의 극성인 것은 남동생의 쓸쓸한 노후가 걱정되어서라기보다 혈육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것이다. 바람이 플라타너스 잎의 따귀를 요란하게 때린다. 뺨을 맞은 나뭇잎들이 차도로 보도로 낱만이 흩어진다. 플라타너스 잎들이 오늘 밤에 다 떨어져 버릴 것 같다. 아직은 때가 아닌데, 잎들이 푸르기만 한데. 나뭇잎 사이로 드러난 가시들을 올려다 본다. 가로등 불빛에 잎을 떨어뜨린 자리마다 도도록하게 돋은 떨켜들이 보인다. 나뭇가지의 떨켜를 유심히 보게 된 것은 아내 때문이다. 내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도 떨켜가 남을까. 아내는 그 무스레한 눈시울을 숨벅이며 되뇌곤 했다. 그날 나는 아내에게서 죽음의 기미를 읽었다. 이미 해가 많이 기운 휴일 오후 아내가 내 방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병원에 갔다 올게요. 친정 언니가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지 며칠 되었건만 가볼 생각을 하지 않던 그녀였다. 검은 아이라인 위에 잿빛 아이섀도를 넓게 펴바른 아내의 얼굴을 보자 나는 흡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영락없이 언젠가 흉몽에서 만난 따라가서는 안 될 여자의 모습이었다. 잿빛 아이섀도가 짙게 칠해진 움푹 꺼진 아내의 눈 주위는 불길하고 그로테스크했다. 그렇지 않아도 웅덩이처럼 깊어진 아내의 눈사위는 음영이 짙어 음울해 보였다. 폐경 이후 아내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불면으로 충혈되고 퀭한 아내의 눈에는 늘 눈곱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날 아내가 왜 짙은 눈화장을 하고 문병을 나섰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아내는 다급한 부름을 받은 듯 뒤꿈치를 구두 속에 미쳐 집어넣지도 못하고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고가의 녹슨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아내는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병원 입구 언덕바지에서 그 병원 앰뷸런스에 실린 아내는 사흘을 혼수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 나뭇잎은 입꼭지가 붙어있던 자리에 미리 떨켜를 만들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떨어진다는데 아내는 내게 떨켜를 만들 시간도 주지 않고 덜컥 떨어져 버렸다. 아내는 우리 부부가 각방에 살면서 보낸 날들이 떨켜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완만히 흐르던 나날들이 급류를 탈 일이라고는 없을 듯 하던 날들이 폭포처럼 갑자기 천길 아래로 낙하하여 포말이 되어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잿빛이긴 해도 그치지 않고 흐르는 나와 아내의 강줄기가 만나 언젠가는 삼각줄을 이루리라 믿고 있었다. 죽으면서 아내는 보상금과 거액의 보험금을 내게 안겨주었다. 누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재혼할 뜻이 없다. 아이도 필요 없고 염치없이 받아든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싶은 생각도 없다. 7. 1107호의 유리창이 다홍색으로 변하고 있다. 최한기가 오늘 밤에 저곳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없다. 슬슬 화가 치민다. 겉보기와는 달리 대단한 사람이야. 최한기를 소개하던 친구의 말을 곱씹어 본다. 대단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최한기의 글솜씨나 재치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친구는 알고 있으리라. 최한기가 그 허울 뒤에 숨긴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던 주황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나온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1107호의 불빛이 허공에서 사라진다. 소년하던 다홍빛이 꿈이었던 듯 눈앞에서 지워진다. 파출소 앞에 앉아있던 이 과장이 급히 달려온다. 불이 꺼졌네요. 이제 어떡하시오? 이 과장은 그만 가보아. 네? 허리 아프도록 기다렸는데 왜요? 투덜대는 이 과장의 등을 정류장 쪽으로 떠밀고 나는 횡단보도를 뛰어서 걷는다. 내가 원래 척박하게 태어났나 보아 하면서 울던 아내가 명치에 걸린다. 도련히 누군가가 씌운 검은 보자기를 벗지 못하고 쫄쫄매던 아내를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내 스스로 검은 보자기를 벗어던지기 바라며 기다린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었다. 아내의 절망에 단지 구경꾼이었던 것이다. 최한기라면 검은 보자기 속에서 쪼글쪼글해진 아내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 짓밟힐 때마다 켜를 쌓아온 양분의 힘으로 아이도 두엇 만들 수 있었을까. 나는 급히 오피스텔 정문으로 들어선다.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B2 버튼을 누른다. 막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한 쌍의 남녀가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여자의 팔에 감싸인 남자의 양 어깨 쪽지에 주황빛의 낯선 물체가 돋아나 있다. 양쪽으로 활짝 펼쳐진 그것은 파초잎처럼 크고 세모시처럼 얇다. 물체에서 반사된 빛 때문인가. 남자와 여자의 얼굴은 온통 주황으로 물들어 있다. 부신 눈을 감았다 뜨니 엘리베이터 문이 덜컹 닫힌다.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30살 초반에 폐경을 맞아 신체 기능은 약화되고 출산 기능마저 없어진 아내. 그런 아내와 살면서 자신도 아내처럼 신체 건장하면서도 감성도 육체의 열정도 소진되어버린 주인공 화사. 그러나 반면에 몸 어느 한 군데 온전한 것이 없을 만큼 심한 장애를 가진 최한기는
밤마다 사무실에 여인을 불러들이는데요. 육체의 불구성과 정신적 불구성을 대비하면서 소설은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희아리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노을님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